자, 오늘 오토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입니다. 오늘 차량은 그랜저 IG 21년식이고요. 뭐 주행거리가 지금 여기 나오진 않는데, 이 차량 이미 저희 제품은 8,360km 뛴 차량이고요. 저희 제품 지금 고스트 알파 흑배기만 빼고 뭐 고스트 냉각수, 고스트 워시액, 라파 플러스 1,2, 그리고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, 뭐 저희 제품 웬만한 거 다 해서 작년 6월달 신차 나오자마자 이 차량에 총 한 45% 세팅값은 이미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. 이 고객님도 시간이 돼서 빨리 와야지 하면서 지금 이제 방문하신 거는 고스트 알파 흑배기입니다.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너무 궁금하고 지금 그거 장착을 하러 지금 오셨는데요. 장착 전에 오늘 고객님도 요 차량 말고 한 2년 전부터 해서 스타렉스 차량에 다 효과를 많이 보시고 또 이 차량도 신차 나오자마자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착했던 내용인데, 오늘 고객님도 따로 뭐 타볼 필요 없다, 이미 제품 다 믿고 그 효과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장착만 해주세요 했는데, 그래도 저희가 고객님한테 차량 인수하기 전에 차량 상태가 어떤지 좀 타보고 장착 후에도 차량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살짝 밟아볼게요. 그냥 부담없이 막 올라갑니다. 지금 많이 밟은 게 아닌데,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그냥 잠깐 밟았는데도 그냥 엑셀 지금 떼었는데 항속 주행도 상당히 좋고요. 자, 신차량에 해도 어떤 고객님은 잘 모르겠다, 어떤 고객님들은 와 신차니까는 뭐 해도 잘 모르지 않겠느냐, 근데 저희 제품을 일단은 먼저 한번 접했던 고객님들은 신차에 하고 나서 신차가 아니고 오래된 차에 먼저 해보신 다음에 신차량 구입했을 때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세 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신차 출고에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시다가 신차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고객님이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장착은 또 별대로 또 하는 부분인데요. 이 고객님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45% 세팅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고요. 이 고객님이 장착할 당시에는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출시가 안 됐을 때고요. 이 고객님 오늘 오셔서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고스트 알파 배기만 하시지만 고스트 알파 흡기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아마 이 차량도 고스트 팩이 장착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 보상 판매 정도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운전해봤고요. 이제 기술 대표님께서 운전해보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기술 대표가 운전 체인지하고 제가 느낀 거, 기술 대표님이 느낀 거하고 같은지를 다 체크를 하고 또 이따가 장착 후에 고스트 알파 흑배기 장착 후에 또 테스트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차량 상태 점검을 나왔습니다. 조금 손이 가더라도 장착 전후의 모습을 저희가 장착 전후의 그 느낌이라든가 차량 변화값을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번거로워도 테스트주행은 꼭 하려고 합니다. 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. 달력증이 정말 잘 돼요. 잘 돼요. 지금 이미 고스트 알파 흑배기 빼놓고는 저희 전 제품 고스트 워시액까지도 효과를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 다 체크되시는 분입니다. 밟기는 좀 작게 쓰는 거 아니에요? 1500에서 변속할 때. 네. 1500에서? 네. 그 다음에 장착 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보죠. 예. 엄청 부드럽고 차 좋네요. 예.
배기가 안 들어서 그런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하네. 3300cc나 되네. 3300cc에 6기통이고. 오, 무서워요, 무서워. 역시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하네. 무서워. 달력 되게 좋은데, 배우죠? 크게 얘기해주세요. 안 들려요. 탄력 쪽이 되게 좋은데요. 네, 들리게 얘기해주세요. 들리게. 확실히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고스트 알파 배기가 안 들어서 그런지 좀 약하네요. 혹시? 네, 아무래도 그렇겠죠. 이 차량이 평균 제원 연비가 9.6km 나옵니다. 9.6km. 21년 4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. 자, 장착 후에 또 억지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안 들어서 그런가 지금 뒤에서 밀어주는 게, 우리는 일단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걸 아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장착 후에 그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